행동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TikTok 이세회 대표 베라나카 마사키 일본의 상국에 보내왔는데 메시지를 이경자 운영위원이 낭독하고 있습니다. 원폭이 토화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뜨거운 평화에 대한 뜻을 모아 히로시마와 서울을 연결하고 한일 동시행동으로 반전, 반핵, 반원전, 극복 살병을 위한 코로나를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산 속에서 여러분과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는 전쟁도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 침략 전쟁 속에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한반도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고 인간의 존엄과 언어와 이름,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강제 연행 및 부득이한 이유로 일본에 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폭탄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1945년 말까지 히로시마에서는 약 14만 명이,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원폭 피폭자 중에 한반도 출신이 모두 7만 명이나 있었던 것을 우리 일본인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지금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침략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회, 그것은 우리 일본 민중이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에 한국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를 사회자로서의 자각을 이번에 갖고 나가야 상이 동아시아 민중과 현재 낭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에더블시 이경자 운영위원이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한글을 낭독하고 그러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것을 기준하지 않았습니다. 미 제국주의 핵무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자는 헌법 구조를 개혁하고 미일 안보 조약을 이용하면서 일본을 다시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전쟁에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증영공이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화재나 보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역사 왜곡과 침략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이것을 사도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평화를 추구하는 민중의 힘으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4.16 한일 동시행동을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